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기 오늘하고 자세히 못 봤지만 네. 한마디로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원 달러 환율이 1370원에 육박하고 예. 미국의 금리를 보더라도 미국채 금리가 어제 5% 찍었다가 좀 어제가 2년물이요. 그렇죠. 5% 찍었다가 네. 4.95면 작년 10월 18일 5.21이었거든요. 네, 네. 야 금리도 이렇고 환율도 이렇고 유가도 이렇고 주가가 왜 안 빠지지? 뭐 이런 고민을 할 것 같고 예. 네, 저도 이런 생각을 드시죠. 그러면 힘은 딱 하나입니다. 딱 글로벌을 보시면 이번에 매우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가 되는 게 OEC 선행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은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는 왔는데 그 상승 구간 과거와 다르게 늘어나는 국가들이 많지 않아요.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냥 비싸지만 비싼 값을 하는 미국 주식이 제일 좋고요. 아, 그래요? 한국 증시에서도 네. 비싸다고 하는 것들이 더 오르고 있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저에게 지금 시장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물어보는 걸 떠나서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체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흐름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네.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서서 조금 더 살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은 긍정 요인, 부정 요인 이렇게 그렇죠. 어느 쪽에 조금 더 우리가 눈을 보고 바라보고 있어야 될까요? 매일매일 그 작년쯤에 우리가 맨날 연준의 입만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리, 환율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부정 요인이 많죠. 그런데 네. 우리가 안을 들여다보면 또 기업 실적이나 기업의 성장 측면에서 보면 뭔가 두드러진 업종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터런치를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피터런치가 했던 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건가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네. PER, 밸류에이션이죠. 밸류에이션이 PER이 20배인 게 거래되고 성장률이 20%인 기업이 PER 10배인데 성장률 10%인 기업보다 낮다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고성장주가 빠른 이익 증가가 나오면 그건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네. 계속 떠오르실 거예요, 지금. 네. 도대체 미국이 무너질 만하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소위 엔비디아부터 해서 애플마저도 어디 돌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아 이거 뭐 반도체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아? 방산주도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잘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이 딱 시장 전체적인 거랑 볼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네. 시장이 각자 느끼는 체감도가 다른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겁은 나지만 굉장히 강한 아까 말했던 성장이 나오는 쪽에 그나마 몸을 담고 있어야 어쩌면 시장에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돈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소외가 흐름이 아니면, 절대 되지 그렇죠.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그렇죠. 거다. 시장 전체를 놓고 본다면 네. 우리 증시가 과연 지수상으로 뭐 네. 3,000포인트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올해 상단은 어느 정도? 아니 뭐 제가 차 이루어 올해 지금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네.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올라가려면 네. 소위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돼야 돼요. 올해 굉장히 화두가 되는 것 중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PBR이 이제 올라가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PBR이. 근데 밸류업 걱정되는데. 그렇죠. 이제 정책이 네. 이렇게 나오면 근데 지금 현재 PBR이 한 배가 현재 이익구조상에 하면 2,700, 한 70 정도 나와요. 네. 그러면 ROE가 한 10%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말에 좀 올라오면 PBR 한 배가 한 2,850? 저는 한 배는 쉽게 못 넘어간다 봐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한 2,700, 780 정도가 한 배니까 여기도 만만치 않고 네. 연말이 돼도 한 2,850 정도가 한 배니까 거기도 만만치 않고 그럼 지수가 우리가 다시 아까에 제가 답변 드렸던 걸로 돌아가면 네. 지수의 상방 여백이 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는 계속해서 소위 이익 성장, 매출 성장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는 꼭 두더지 게임 같은 느낌일 정도로 네. 그 게임에 이미 들어가 있다, 시장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익 성장, 매출 성장 나오는 네. 그 얘기는 가장 핵심은 또 이제 제가 마지막에 숨겨두고 싶어가지고 네. 다른 얘기들 좀 한 번 더 짚어보고 네. 가겠습니다. 네. 그 금통위 결과는 뭐 예상대로 결정이 네. 됐는데 사실 저는 이제 보면서 아, 이 파월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연준 의장의 입방정을 네. 떨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나. 네.
참 근데 말씀드린 게 이제 우리 금리 얘기를 이제 저도 여기저기 이제 뭐 제가 리서치를 현직을 떠났지만 뭐 여전히 아시는 분들이 현역에 많이 계시니까 물어보면 금리 수준만 딱 보고 있잖아요. 뭐 파월의 입방정을 떠나서 높아요. 지금 네, 아, 미국채 아마도 올해 금리 내려간다고 보고 제일 고민스러우신 분들이 미국채 30년짜리 ETF 같은 거 사신 분들 머리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리가 여기서 내려가냐 올라가냐가 중요했다면 증시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안 되죠. 네. 이 증시의 핵심은 그렇죠. 현재 장세의 핵심은 이러한 높은 금리보다 더 성장이 나오는 것이 기대감이 살아있다 보니까 시장이 버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월의 여러 가지 입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시장의 관심도에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CPI가 좀 나왔는데 원래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연준의 금리 인상의 타겟은 내구재거든요. 내구재는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다 알다시피 뭐 렌트라는 뭐 우리 주거비라던가 아니면 소위 서비스료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인건비 때문에 건설 원가도 안 내려오는 네. 거고 서비스업도 쉽지 않은 건데 사실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보는 거고 이 상태에서 어쩌면 연준은 적절하게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기업이 성장이 나오는 게 있다 보니까 흔히 요즘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매력을 갖고 있는 AI 모멘텀 이런 쪽이 밸류를 엄청 주고 있는 거죠. 아까 맨 처음 기자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비싸지만 비싼 값을 하는 주식을 저는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야 저도 잘 헷갈리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뭐 이게 확대되고 있죠. 지금 반도체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기, 전력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AI를 그렇죠. 하려면 네. 전력 관련된 거 있죠. 또 방상도 매우 좋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골라내냐에 어떠면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기자님의 질문을 제가 약간 겉도는 이유는 뭐냐면 연준이 한마디 한마디에 집착을 하다 보면 시장을 타이밍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매크로를 주로 했던 투자 전략을 했던 사람이지만 매크로를 좀 놔두시고 어쩌면 지금은 철저하게 기업을 봐야 된다. 근데 이러한 흐름이 과연 얼마나 지속되는지 여부는 저는 뭐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보고 있고요. 예. 그럼 환율도 여쭤보면 안 돼요? 아, 저는 관심 많죠. 가장 네. 제가 오랫동안 가장 중시했던 게 환율이었어요. 거기다 올해 환율 같은 경우는 7월일 거예요. 아마 7월이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좀 늘어나고 외국 금융기관도 외환시장에 개입이 돼요. 환율의 변동폭이 매우 커질 거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지금 거의 1370원? 야, 여기서 외국인이 왜 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구도와 다르게 환이 이 정도에서 산다는 거는 만약 어쩌면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전생을 해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기자님께서 저에게 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중요하죠.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 매크로 환경만 놓고 본다면 시장의 상단을 크게 열기에는 굉장히 여전히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대표님이 계속 지금 일관성 있게 말씀해 주신 게 겁은 나지만 그래도 성장성이 나오는 그런 네. 부분들을 이제 보면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네. 아 그래도 저는 조금 더 대비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더 오래 아 너무 길까요? 상반기까지 좀 위험 요인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그럼 신호들 나오는 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까 결국 올해 하반으로 갈수록 미국에 선거가 있다는 겁니다. 아 11월 아까 연준 얘기를 네. 또 돌아가면. 9월에 연준은 네. 아무 액션 할 수가 없어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면 7월, 그다음에 12월일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럼 미국은 하반기가 되면 굉장히 어쩌면 그 경제보다는 정치 우위의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의 상단을 더 열기는 어려워질 것 같고요.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 자체가 그러한 성장의 수혜가 직접적이냐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다시피 아까 반도체라든가 일부 업종에 좋다 보니까 수출 데이터는 좀 개선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딱 들여다보면 아유 내수는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수가 돌아서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 확실히 돌아서야 되는데 어쩌면 뒤로 갈수록 부동산은 개우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다시 동일한 답변으로 돌아가는 건데 저는 올해 시장을 여전히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코어 상단이 어디냐에 대한 고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상단이 과거에가 밸류업 이전에는 한 2750 봤다면 그래도 연말에 한 2800에서 2850 가지 않을까? 이 정도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요. 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추세적으로 시장을 사서 무조건 들고 간 장이라기보다는 결국 타이밍을 놓쳤다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 게 적절한 전략이겠죠. 아까 기자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저 적절한 전략은 어떻게 보면 올해 초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아서 주식을 사서 바이 더 딥일 때 사는 게 맞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회가 또 오겠냐 물어본다면 저는 또 올 거로 봅니다. 뭐 네.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시장은 여전히 상당히 크게 열기에는 큰 어떤 경제라든가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강세장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일부 업종의 강세, 수출 업종 일부의 어떤 견인력만 갖고는 시장 상단을 크게 열 수는 없다.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앞서서 대표님께서 또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를 네. 좀 해주셨는데 지금 좀 기조가 잘 안 되겠지 않겠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 막 기사 내용도 보고 제가 공부를 좀 해봤더니 네. 관심 아무래도 많이 기울이시고 계셨던 것 같던데. 저는 장기적으로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의 화두가 된 것은 우리 증시에 매우 긍정적이라 봅니다. 어쨌든 우리 증시에 기본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려가는 흐름의 시작점이라 보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일어나서 일본을 우리가 많이 따라했는데 한 10년 걸렸거든요. 일본이 10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세금입니다. 세금. 그렇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센티브 부분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뭐 기업들도 있지만 인센티브. 개인만 놓고 봐도 배당하는데 네. 배당소득은 좀 분리해줘야 분리과세를 해줘야 우리가 배당 투자를 많이 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대선 우리가 국민의 선택이 이번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세금 인하에 대해서 부자 감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여론이 강해지겠죠. 정책이. 그러면 아마 금투세도 또 화두에 오를 겁니다. 금투세가 이제 결정이 나려면 12월이 돼야 돼요. 예산안 심의할 때나 결정 나는 거거든요. 폐지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12월까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금투세 얘기가 또 한 가을 가면 나오겠죠. 그럼 여기 계속 말씀드린 게 10월, 11월이 되면 여러 가지 세제 부분에 대한 우리의 어떤 부정적 요인이 좀 부각될 것 같고 또 하나 미국 선거가 나오다 보니까 뭔가 미국 선거도 불안정하고 그럼 올해 그나마 1분기에 증시가 꽤 올라왔는데 1, 2분기에 이것이 연간으로 고점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성장이 나오는 종목들 뭐 전력, K-방산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반도체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면 뭐 레거시 반도체 네.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주의깊게 살펴보고 계시는 게 있으시다면요. 반도체는 뭐 다 좋아지고 있는 거죠. 뭐 전반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심지어 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돌아서고 있는데 뭐 이런 말들 하세요. 또 어떻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에 이제 지배되다 보니까 직전 기억에 얼마 전에 4월 3일에 대만에서 지진이 발생하니까 야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반도체 모멘텀이 생길 거야. 또 이런 기대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트렌드포스라고 반도체 계열 네. 주요사 기관이 있는데 D램상 미치는 영향이 1%도 못 미칠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왜 그런가를 보면 예. 이유가 중요합니다. 공급업체들이 좀 있으면 가격 오를 거니까 엄청나게 구매를 놨습니다. 지금. 제 말은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그 모멘텀이 어마어마하게 강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너무나 네. 좋아질 걸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공급업체들이 그동안 그 구매업체들이 사전적으로 재고를 상당히 부추겨 놨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서 이 모멘텀으로 과거의 빅사이클을 얘기하는 것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네, 네. 오히려 반도체를 떠나서 올해 실적 모멘텀이 매우 강해지는 것 같아요. 업종별 이익 증가율 그래프가 있습니다. 혹시 보여주셔도 좋고 안 보인다 네. 말로 말씀드린 반도체가 네. 있지만 또 하나 좋아지는 게 제표로 같이 보면서 갈게요, 대표님. 예, 저희가 준비를 아마 해주실 겁니다. 말씀을 나눠주시겠어요? 예. 예. 반도체가 있고 유틸리티가 매우 좋아지고 있죠, 저기. 예, 예. 전기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 왜 오르지 않는데 사실 실적이 바탕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선이 좋아지는데 조선 주가는 아마 1분기까지 실적이 좀 부진할 것 같으니까 오히려 1분기에 실적이 좀 주춤할 때 그때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매우 흥미로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IT 하이드웨어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 같은 회사들도 돌아서고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뭘 보여드린 네. 거냐면 올해 굉장히 이익 증가 좋아진 것 중에 호텔 레저 서비스가 있어요. 요새 여기저기서 네. 무슨 뭐 이제 좀 뭐 면세점도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네. 하는데 사실 이런 쪽들도 좋아지고 있다는 지금 거죠.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어느 쪽에 있죠? 오른편 쪽에 오면 70% 정도 영업이 증가율이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좋아지는 것들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반지 반조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쪽 증가율이 강한 쪽의 종목들은 상당히 견고하게 지금 순환되면서 아까 제가 두더지 게임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슈 중심으로 좀 본다면 최근에 뭐 어떻게 했던 거네 아까 전력이라든가 방산 부분은 매우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 피터 린치 인용하면서 고성장주의 빠른 이익 증가가 가장 강한 흐름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그게 아까 기자님께서 지금 반도체 질문해서 확산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의 흐름들도 분명히 시장에서는 매우 강한 어떤 힘이 되고 있고 반도체 말씀하시니까 좀 이번 선거에서 좀 중에 반도체 벨트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정책들이 가시화될 수 있을까? 아, 진짜 실행이 되는지. 그렇죠. 만약 선거와 연동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주변 종목들도 매우 좋아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기대에 끝날 수도 있겠죠. 그 왜 반도체 클러스터 막 산업단지 얘기한다고 네. 벌써 저는 100년 전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네. 실행되는 게 잘 안 보여가지고 이번에는 좀 탄력받을 수 있을지 사실 관심 갖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가장 화제가 됐듯이 화성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화성이 굉장히 부자 도시죠. 저희 반도체 벨트의 핵심이 되고 광교부터 해서 예. 다 있는 건데 결국은 이쪽이 산업이 우리나라 수출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해외에서만 되는 건지 아니면 국내 전대 시장 전반에 커지는 건지가 어쩌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종목 선택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 왜 이렇게 시간이 짧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못 전해주신 말씀이나 우리 또 시청자분들 이데일리 TV 시청자분들만을 위해서 좀 전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좀 건네주세요. 아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크로를 본다면 지수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고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시장은 먹을거리가 있다. 이 두 개의 온도차를 적절히 활용하셔야 현재 시장에서 그나마 나은 투자의 방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아, 예, 예, 다음에 뵐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또 나와주셔야 됩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수호 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예.